김준영 포스코 퓨처엠 사장이 흑연 100% 국산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전지용 응급제 핵심 소재는 크게 천연 흑연 기반과 인조 흑연 기반으로 나뉘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음극제 제조 기업으로 천연 흑연 기반 음극제를 양산 중입니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연합 핵심 원자재법 등 주요국들의 공급망 강화 정책이 잇따른 가운데 포스코 퓨처엠의 인조 흑연 음극제 공장은 국가 공급망 강화 핵심 시설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이 흑연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내에서 인조 흑연을 100%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김 사장은 흑연 국산화 질문에 우리 회사가 아니면 흑연 국산화를 할 곳이 없다라고 전하며 국가를 위해 우리들이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